어떤 것이냐? 잘 나오고 있나? 네, T53 프로 쇼트입니다. 제품을 오늘 받았고 밖에 가서 테스트를 해 봤고요. 제품 사이즈는 아까 보시다시피 라지 사이즈고요. 제품 자체를 이 겨울이 확 다가오기 전에 빨리 이 제품을 리뷰해서 남겨둬야겠다. 제품 리뷰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 그 뭐시지? 네, 빨리 내년 여름을 기약을 하면서 이 쇼트를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디다스가 생각지도 않게 나이키가 사실 잠깐 주춤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사이에 축구 카테고리에서 그 트레이닝류 제품에서는 실질적으로 엘리트 버전의 제품을 그렇게 냈던 게 많은 차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디제로 컨셉이었나? 그때를 몇번 하고 나서는 트레이닝류 쪽에서는 그렇게까지의 그러니까 특별한 엘리트 버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제품의 타이틀에 프로란 이름을 그대로 붙였고 그 프로란 이름을 붙여서 제품의 퀄리티가 거기에 걸맞게 제품을 완벽하게 뽑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 쇼츠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니트 형태, 그러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 형태의 얇고 부드러운 형태의 천의 쇼츠가 사실 최근에는 거의 잘안 나왔고 나오더라도 사실 나이키에서는 좀 뭐랄까 제가 최근에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직종 구조가 니트로 짜내는 부분이 좀 두껍거나 패턴이 좀 괴랄할 정도로 화려한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입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이제 조금 스스로에게 안 맞았던 거는 쇼트에 대한 길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이제 게임을 할 때나 아니면 훈련을 할 때, 개인 연습할 때 쇼트의 길이가 지금 보시는 이 길이, 이게 한제 생각에 7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역딱 길이가 되면 무릎 위로 걸치는 이 길이의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니트가 주는 소재의 부드러움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피부를 감쌌을 때, 그 패브릭이 주는 느낌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이 만족스럽게 그좀 착화를 했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약간 나한테 이게 지금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긴가민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보시면 그 가까이 가서 봐도 되려나 싶은데 일단은 전면부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 오돌토돌하게 구멍처럼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패브릭을 만져봤을 때이 패브릭 쳐내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게두 가지가 굉장히 강점이자 실제로 착용했을 때 착화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좋은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니트 자체가 예전에는 그 되게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 자체의 질감이나 이런 건 좋은데 두께가 두꺼워서 그 부분이 착화할 때좀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문제였는데 지금 이 쇼트는 확실히 여름에 더운 상황에서 그리고 아디다스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데 아디다스는 대체적으로 제품을 트레이닝으로 가볍게 내는 쪽으로 포커싱을 좀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십자가 모양이나 여러 패턴으로 안에 뽕뽕뽕 뚫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두 가지 정도가 될것 같아요. 땀이 흡수돼서 더 빨리 배출되는 역할을 할수 있을 거고 구멍이 난 부분은 무게가 덜어지니까 이뭐이 대비 확실히 가볍고 얇은 부분은 착화감부터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무게를 덜어내면서도 기존의 운동성으로 쓸수 있는 천의 내구성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통 우리 립스탑이라고 하죠. 네모나게 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부분은 좀더그 뭐라고 했다 무게를 덜어내거나 덜어내면서도 그 강도 자체를 유지하는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엉덩이부터 허리 아래부터 엉덩이로 해서 이 주축으로 보이는 이 안쪽에 허벅지 안쪽하고 이 뒤쪽 부분이 전부 다 우븐 타입 소재로 돼 있어요. 우븐 타입 소재이고 스판덱스 소재가 있긴 한것 같은데 그렇게 확 탄성, 그러니까 장력을 나타내서 그렇게 확
그런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짱짱이 늘어난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게 되는 부분의 니트는 이게 젖으면서 이 부분이 무거워지거나 피부에 달라붙는 거는 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생각하지만 한국의 더운 여름에 지나치게 얇더라도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이게 몸에 젖어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분천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우분천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땀이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땀이 나는 부분은 그렇게 달라붙지가 않고 어느 정도의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여름이라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땀이 나는 부분을 대비해서 가랑이 뒤쪽부터 이쪽에 달라붙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 뒤에 있는 허리 부분의 이 패턴 자체가 엉덩이부터 해서 그 조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패턴이 이렇게 허리 쪽부터 내려오는 것보다 허리하고 옆구리 쪽에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 조각이 돼 있고, 또 뛰면서 굉장히 느꼈던 거는 이 제품이 저한테 약간 지금 루즈하게 보이죠? 커서 그럴 수 있는데, 사이즈가 아까 태뱅트 라즈인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인심 가운데 부분에 여기가 좀 이렇게 남아요. 큰 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이걸 더 짧게 했으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버려서 입는 거 자체가 좀 더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닝 쇼트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타이트한 타이즈 같은 느낌이 돼서 그건 좀 사이즈가 또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 컨셉 자체가 편안한 트레이닝을 위한 그 디자인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옆구리 보면 이 사선으로 돼 있는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그냥 일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 데보다 뛸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허벅지 들어서 올렸을 때 근육이 앞에가 힘을 주면서 이 부분이 팽창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이게 그대로 제 근육 모양에 맞춰서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압박을 할 텐데,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이 라인이 제 근육의 움직임하고 비슷해지면서 압박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서 체형에 맞는 느낌을 줘서 움직일 때에 옷이 저를 좀 걸리적거리게 하는 느낌이 덜하다는 거라,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 이 뒤쪽에 우분천하고 앞에 그 니트 소재에 그 조금 펀칭이 돼 있고 메쉬로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 니트 소재에 메쉬 구멍 뻥뻥뻥뻥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운데 판넬처럼 하나를 더 댔죠. 이렇게 되면 그 확실한 장점은 뭐냐면, 그 보통 이제 바지에 이렇게 일자로 된 면바지 이런 거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로 일자로 돼 있어서 보통 이 패브릭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랑이를 벌리거나 이럴 때 여기가 움직임을 패턴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조각이 움직일 때마다 몸에 저항을 일으키죠. 그리고 저항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보통 면바지를 많이 입게 되면 청바지를 많이 입게 여기가 찢어지죠. 이제 그게 뭐냐,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바지는 내 몸을 움직임을 방해하면서 그 부분을 저항감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판넬을 덧댐으로써, 그러니까 패턴의 조각 하나 덧댐으로 생기는 건 뭐냐, 제가 움직일 때 제 움직임의 허벅지 엉덩이와 이 앞면 부분과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이 패널 자체의 이 넓은 부분이, 왜냐면 장력이 여기에서 중간에서 앞 뒤로 더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옷 자체가 저를 방해하는 느낌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의 패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사실 이 레이저 홀 같은 경우는 제가 날씨가 추워서 직접적으로 못 느끼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땀이 밑으로 가서 밑에 쪽에서의 벤틸레이션을 구상한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땀이 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모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구상이 아닐까. 옷을 좀 더 빠르게 건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옷 자체의 통기성을 향상시켜서 그 부분이 사용자에게 좀 더 빠르게 쾌적하게 컨디션을 과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체온을 내려주거나 땀을 좀 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의 효용성 자체는 크게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시도고 좋은 시도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거, 밑에 단에서 이렇게 단단한 좀 고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천으로
그 올라오는 느낌이나 뭐 딱딱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앞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없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컨셉이 여름이라는 계절과 함께 제품이 이렇게 운동할 때 떼야 되는 부분에서 착용자의 쾌적함을 줄수 있는 상태의 그런 컨셉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어본 쇼트 중에서 손에 꼽아요. 잘 맞는 걸로는. 첫 번째 가장 제 기억에 인상 깊었던 거, 2002년도 때, 엄브로, 프로트레이닝 라인을 처음 접해봤을 때, 그때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이었고요. 메쉬 구조의 트레이닝, 그, 이제, 저지, 반팔, 슬리브스, 숏 슬리브스, 그거를, 맞나? 예, 반팔을 접했던 거랑 반바지 메쉬 그 트레이닝 쇼트를 접했을 때그 충격은 아직까지도 이제 어마어마한데, 그거 이래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만든, 쇼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쇼트가 아마 맨시티 나이키 버전의 트레이닝 쇼트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쇼트 중에서의 세 번째 그거고, 네 번째 정도가, 콘디보의 쇼트고, 이제는 제가 콘디보를 한번 갈아입고 나서 사이즈가 이 어떤 느낌인지 제품이 그걸 더 마지막으로 확인시켜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170에 몸무게는 72kg고요. 이 자체 제품 자체는 좀 편안한 여유가 있는 느낌의 핏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인심이나 이런 부분의 길이는 약간 여기는 큰것 같지만 여기서 만약에 더 좁히면 제품 자체가 좀 타이트해서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요건 사이즈가 라지입니다. 라지고 보면 이런 느낌, 약간의 여유가 있는 느낌이고, 반대로 콘디보 이제 21, 이건 티로 23 프로 팬츠고 콘디보 프로 22 팬츠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짜잔! 이거 보시면 콘디보 22 프로 팬츠랬냐? 쇼트는 굉장히 지금 보시는 순간부터 타이트하고 제품 설계 자체가 되게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방금 입었던 티로 23 프로 쇼트하고는 완전 대척점에 있는 느낌의 쇼트고, 실적으로 이 쇼트를 입을 때에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허벅지에 걸리는 느낌 자체는 이쪽이 좀더 타이트해요. 대신에 여기는 탄성, 엘라스틴을 넣어서 제품 자체의 그런 부분을 더 강화했고, 이건 스타일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호하신 분들이. 이거는 지금 제가 인심이 거의 길이가 없죠. 무릎 아래에서 좀 더, 무릎 위로 좀더 올라온 느낌의 쇼트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여기랑 이 타이트한 부분이 되게 거슬리는데, 뛰다 보면 잊혀져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익숙해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쇼트 지금 입어봤을 때는 저는 티로 23 프로 팬츠가 훨씬 더 좋은 팬츠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 만드는 팬츠다. 근 3년 이내에서는 대적할 만한 쇼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품이고, 확실히 디자인의 컨셉이나 제가 착용하는 느낌의 패턴들에 대한 부분은 티로 쪽이 훨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착화감 쪽이 좀더 뛰어나다. 왜냐면 훨씬 더 부드러운 소재의 느낌이고, 요건 지금 앞에 우분천을 써서 이 우분천에 땀이 흡수가 안 되고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착화감 자체가 니트 저렇게 얇고 메쉬 구조라든지 부드러운 패트브릭으로 쓴 부분에서는 착화감이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좀 이게 허리 부분은 이쪽이 훨씬 좀더 좋은데, 이 메쉬 홀이고 끈이 없는 형태로 경량을 만들어서 몸에 착 달라붙게 해서 이 부분은 좀 괜찮은데, 그래도 좀 끈이 있고 기존에 두툼했던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저쪽 티로 23 팬츠 이쪽이 확실히 끈이 조절되는 거랑 이 부분이 아직도 부드러워서 허리춤에 되어 있는 건, 물론 땀이 나면 이쪽에 콘디보 쪽이 훨씬 좀더 낫긴 하겠죠. 여기가. 예. 네. 이게 훨씬 낫긴 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완전 극과 극의 컨셉이지만, 저는 착화감이 좀더 디자인상의 여유 있고, 좀더 트레이닝 쇼트 같은 느낌의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라고 해야 하나, 딱 달라붙게 입은, 경기용 쇼츠의 좀 느낌이 더 나서, 경기 중에 오히려 이런 걸 입으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